디스크를 여러 사람들이 표현할 때 낚시한다는 느낌으로 표현하는데, 디스크가 아래쪽으로 많이 터져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갈 경우는 더 멀리 나와 있는 병변 말고 가까이 보이는 그 뿌리 병변이 보이거든요. 그걸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나오게 하는 방법인데, 그게 디스크가 꽉 끼어 있으면은 그게 압이 꽤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한 번에 나오면 좋으나 너무 세게 잡아당기거나 또 힘 자체가 너무 적게 되면 아예 나오지도 않고, 세게 잡을 경우는 중간 둥이 끊어지거든요. 그래서 디스크를 끄집어낼 때 항상 그 압이 좀 있는데, 그거를 살살 저는 이제 뭐 와이프와 여성, 우리 뭐 딸도 있지만 여성분들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다루듯이 좀 세심하게 다루는다고 생각하는데, 이렇게 살살 잡아당기면은 한 번에 끊어지지 않고 쑥 나올 수 있고, 특히나 이제 급성 디스크 탈출 같은 경우는 되게 손쉽게 나올 수 있는데, 오랫동안 디스크를 방치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,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디스크가 MR상 엄청 심해 보이지만 다 끊어져 있으시거든요, 오래되다 보니. 그런 경우 수술할 때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여러 번 손을 좀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디스크 자체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터지고 나서 한 3개월 안쪽에 있는 디스크가 손쉽게 빠져나가기 좋고, 빠져나올 때 의사는 이제 그걸 한 번에 너무 좀 확 당기는 것보다는 천천히 여성분들 마음을 다루듯이 살살 당기면은 압이 좀 느껴지면서 한 번에 쏙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 뭐 디스크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협착증과 다르게 그 터진 디스크 자체가 확실히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병변, 특히 양방향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는 위아래 다 깊숙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나서도 그렇게 확실히 수술이 마무리됐는지 알 수 있으니까 디스크 수술에 좀 적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.